안녕하세요. 이근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 히브리서 2 강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 어, 11강 히브리서 2론 세 번째 강의고요 히브리서 전체 강의로는 11강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거장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들처럼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의의 시간을 주님께 의지할 때에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거장들 아브라함과 이사가면서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3대 종교라고 하면은 뭐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세 개의 이 종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어,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 자기의 어, 길을 걸어갔는데,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갔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주시고 여기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마음이 동해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이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 여우수화 2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수화가 모든 백성에게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즉,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노아를 공부했잖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악이 심하고 팽배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좀더 나아진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그 시대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항상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사람을 기다리시고, 어, 불러내시고, 설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냥 믿음이 좋아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고민하면서 한번 정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일 믿을만한 곳에서 발을 떼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발을 떼는 일로 어,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의 지도가 나오는데 갈대야 우르, 우루, 갈대야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자기가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당시에는 족장 시대, 부족 시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 몰려서 모여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룰이 정해져 있고 서로를 지켜주는 어떤 법이 정해져 있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목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 보호가 되는 것인데 자기가 있는 지역을 떠날 때부터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호해 줄수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것을 보호해 줄 만한 법도 어떤 장치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있는 곳, 익숙한 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갈대야 우루, 메소포테미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믿음은 발을 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머뭇거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아서 너무나도 쉽게 발을 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긴 이야기를 짧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머뭇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지만. 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요 또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하면 저 하란이라는 곳에서 다시 이 친척 롯, 자기 조카 롯과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좀 머뭇거렸는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을까? 아니요. 우리 모두도 항상 우리는 현실적인 일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강의안이 또이 영상 밑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의안 꼭 프린트 아웃해서 보시고요.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카피를 해서 다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픽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면 이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정착 초기가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그 그곳,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 적응하지 못했어요. 왜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현실에서의 부닥침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그게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또 가뭄이 들어서 이 이스라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래도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바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현실은 이렇게 각박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되고 나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현실은 뭔가 어렵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게 나를 따라와 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길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애굽으로 갔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왕이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왕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사라를 되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초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정착 후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 세월이 좀 흘렀고요. 제가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착 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생이 뒷부분으로 왔을 텐데, 그때는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지금으로 블레셋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또한번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 근데 이때는요, 재밌는 거는. 이미 아브라함이 초기 정착되는 힘이 없고 외지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떤 파워가 없었다면 지금 정착 후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고 조카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 근처에서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끌고 그 수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그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고 또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그런 일들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느 정도로 어떤 영적으로도 탄탄해지고 육적으로도 또그 지역에서 충분하게 힘도 있는 시대인데.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한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죠. 나와 내 가족과 저 가족, 저 집단이 어떤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지내는 그런 식의 것을 위해서 정략 결혼이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유가 어찌 되었건 아브라함은 또 한번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나이를 보니까 이때가 사라의 나이가 89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지간히 이쁜 집안이었던가 봅니다. 어, 아무튼 이런 일들을 또 어,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뭔가 자꾸 부족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자꾸 부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아내를 빼앗겼다라는 것에 큰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고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 사라를 찾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꾸 부족함을 성경은 제시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보다는 하가를,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을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자신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고 또네 자손이 뭐 땅에 티끌 같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끼던 종을 하나님 앞에 어, 양자로 들여서 그 자기의 후사로 자기의 자손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족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듯이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자 삼는 것도 안 되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등장하셔서 사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사라에게서 나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 답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출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니네들 아브라함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아브라함을 닮아보려고 성경을 읽다가 막 당황을 하죠. 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부족한 모습만 성경에서 기록해놨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자신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만들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왜냐면 그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보다는 하가를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을 추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잡아 주시고 이렇게 자신없고 믿음없는 행동을 보여준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까지 장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시종일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말씀해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뜬 아브라함.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단산하였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거고 이 믿음으로 사라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 약속을 의지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져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거기까지 끌고 오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길을 걷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엎어지고 깨지고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한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길이 있었어요. 의심이 가고 그래서 다른 길로도 가고 이런 모든 인생길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결국 아이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단산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에게 이삭을 통하여 창조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이 거의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되게 많이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삭 한 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받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이미 받은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돌아갈 고향이 자기들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젠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서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사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자임을 자기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민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그런 육적인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해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달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쩌면 자기들이 살았던 유대 지역을 를 가고 싶은 나라 자기들의 본향으로 꿈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또 자기 고향이 조금 살았어도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도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쩌면 자기의 어떤 육적인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이 고향을 사모하고 이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뭐이 땅에 심판이 오고 뭐 지구가 종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난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이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진짜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돕는 구절입니다. 왜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몇 구절로 말을 했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믿음으로 몇 구절 말한 것을 길게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현실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고향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아브라함.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눈이 열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꿈꾸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 아니왜 아들을 또뭐 덫째로도 바치시라고 또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근데 히브리서에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꾸 몰아가실까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라 거죠. 자,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초반에 쓰여졌던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의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근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발미함을 것이다. 네 약속은 이삭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실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어차피 또 주실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여기서 뭘 경험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에 내어 준 거죠. 그리고 이삭을 다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 알았을까요? 궁금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하나님은 독생자 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바치신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른 이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게 똑같이 보여주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시고 이어가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가실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을 만들어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부활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60세,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예서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기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희가 만든 나라가 아니다. 내가 만든 나라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히브리사하고 이렇게 공존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사만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세기를 같이 성경에 넣어놓고,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어셔서 이 믿음이 완성되게 하셨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 강의를 했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고, 복고, 깨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는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를 글로끌어당기고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오늘 또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2상을 넘어갑니다. 자, 저는 이삭에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이삭. 이삭은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기꺼이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게 되고요.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예서와 야곱이라는 것. 우리가 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슬피 우는 아들. 이삭의 삶은요, 특별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냥 착하고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슬피 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흐름에 사람 좋은 모습으로 동화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어, 그랄, 그냥 이 사람들에게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다라고 말해놓고 사람들이 그 리브가에게 마음을 품게 놓아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당 아비멜렉이 또그 리브가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깜짝 놀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임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뭔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보다는 당시 흐름에 맡기고 살았다는 거죠. 당시 현실에 그냥 동화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 집안이 특별했다는 것은 아무튼 아내들이 굉장히 이뻤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똑같은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냥 남들이 그냥, 어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방치를 해놨다. 이거는 어떤 그대 시대적 배경이 그,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주변에서 사람 좋기로 평판이 난 사람. 이삭은 사람이 좋아요. 어떤 우물을 가지고 또 싸움이 났지만 항상 양보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보여지고 아주 유순한 사람, 그러나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의 삶은 우리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순박한 그런 삶으로 보여지고 어, 흠잡을 수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삭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삭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소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함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니,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그냥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영적인 안목도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육적인 눈은 어두워져도, 영적인 안목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영.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건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 죽을 때의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영적으로 나이가 많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그 안목이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이삭이 거의 140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자기 아들 예서를 불러서 이제 아들을 축복, 죽기 전에 축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거죠. 아,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긴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영적인 둔감함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애써서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어, 쌍둥이 예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여우아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분명히 물어봤어요. 야곱이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작은 자에게 있다라고 야구에게 분명, 아,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마음이 큰 아들 예서에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부딪힌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흐름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즉, 어, 아버지 마음이 큰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큰 아들에서에게 빨리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까요? 이건 영적인 둔감함으로 저는 표현을 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삭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이삭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둔감한 사람을 우린 또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럴까요?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되는, 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더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건도 알고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이런 모든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에게 속아서 그 야곱을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한 것을 알고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자. 어, 이삭은요. 갑자기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이렇게 턴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냐면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게 뭐냐면 속아서 아막내 아들이 나를 속였어? 이런 마음으로 심히 떤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시 생각나고 그것이 자기의 기대와 부딪혔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자신이 바라는 것이 부딪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을 발견하고 놀란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축복을 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 작은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 4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이삭은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삭은 막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작은 자를 정말 축복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이삭인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당연한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에게서 믿음의 행동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성경은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뭡니까? 이삭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줄기가 아주 순탄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이한하게 흐르네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고 우유부단한 이삭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기어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예서를 축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집니다. 좀 이렇게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삭이었지만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듯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이삭을 보라. 그들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우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보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처음부터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시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아브라함이 미리 블루프린트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이삭의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린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얻고 싶은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결국 우리는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묵묵히 오늘도 담아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당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계획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